안녕하세요. 반디가 노리는 세상 유기농원 이주영 인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논이거든요. 우렁이 농법으로 젤을 재배하고 있는데, 사실 사과나 당근, 무 그리고 깨 이런 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 가장 중요한 주잡곡인 쌀에 대해서는 거의 이렇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논에 대해서는, 그리고 배에 대해서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네요. 이것도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내가 잘 가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눈두개에 풀도 안 깎고 여기다 우렁이를 넣었지만 물관리를 잘못하여서 지금 온통 피투성입니다. 저게 논매는 기계예요. 사실 일본 제품이어서 기분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농업에 있어서 작은 소형 기계류 이런 것은 일본산 제품이 거의 막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우리나라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북한에서 만들어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남북관계가 이렇다 보니까 은감생신 꿈도 꾸지 못할 이야기죠. 하지만 농촌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남북관계가 풀려서 이런 우리가 필요하는 물자가 일본이나 중국에서 이렇게 들여오는 대신 같은 동포들이 만드는 북한에서 만들어 가져왔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사용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기계를 사면 사용설명서나 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안내사항들이 일본어나 중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우리 같은 한글로 사용설명서가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마 남북 간이 정말로 이렇게 힘을 합친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농기계, 좋은 제품들을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품질도 좋고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봅니다. 지금부터 할 작업은, 일단은 제가 왔다 갔다 하기에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논뚝에 풀을 깎고, 이제 대충 신용이라도 저 기계를 이용해서, 지금은 너무 빡빡하잖아요. 그러니까 벼들도 이렇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지치기도 못하고, 나중에 또 수확할 때 콤바인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한 작업이라도 하려고요. 벼들한테 미안한 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금부터 풀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